청바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컸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 TV 생방송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옷 만드는 과정 영상을 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고요. 원나잇입니다. 대나 이게 면인데 대나무 스스로 물을 들여가지고 5번 6번 들여가지고 빨아서 햇빛에 말리고를 반복을 6, 7번 해서 감촉도 부드럽고 좋고 입으면은 굉장히 여름에는 시원하고 땀이 나도 한달 동안 입어도 썩은 내가 안 납니다. 이 원단이 원래는 주머니에 이렇게 원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단이 있었는데 이 주머니감을 단이라고 이만큼 똑같이 잘라갖고 한쪽 면만 잘라낸 거예요. 이쪽만 겉부분만. 그래서 이걸 박으면은 이것이 지금 우라 주머니 시접하고 이렇게 박으면은 주머니 이렇게 되겠죠. 시접 줬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반바지는 헛겹이고 그래서 조금 한랑하게 약간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머니를 짠 다음에 요크를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청바지하고 달라서 너무 청바지하고 똑같이 잘랐는데요. 청바지는 딱 끼는 맛이 있지만 이런 반바지는 헛겹이고 그래서 조금 한랑하게 약간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주머니를 짠 다음에 요크를 이렇게 될 겁니다. 좀 커지면서 허리는 사이즈만 맞추고 이쪽에서 지금 요크를 지금 이렇게 이어서 잘랐거든요. 요크를, 뒷 요크를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밑이 짧으면은 엉덩이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똑같이 자릅니다, 이놈을. 원단을. 이렇게 이제 똑같이 있으면은, 이놈하고 이렇게 똑같이 잘라요. 그래갖고, 이놈 하나만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말이죠. 하나만 잘라내면은. 이 시접을 좋기 때문에 이렇게 1cm로 쭉 박아서 가위집 넣어가지고 해서 되면은 주머니에 이렇게 짜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오바락구 치고, 응? 지퍼 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요, 지금 뒷주머니도 이렇게 보면은 뒷주머니도 먼저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달면 되겠죠. 이렇게 닮으면은 근데 여기는 기어 나오니까 여기서 좀 잘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갖고 나중에 박을 때는 송곳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박으면 됩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것이 싫다. 근데 이게 안 빠지잖아요. 빠지나요? 뭐 이것을 오바로크 쳐주면 좋습니다. 오바로크는 지그재그로 가정용 미싱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번 비춰주실래요? 이 가정용 미싱으로 해가지고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좀할때 보여드리고 일단 그리고 이게 오비예요. 29로 할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이것이 여자 옷이니까 여자분들은 오른쪽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제가 배가 너무 크나요? 이렇게 해서 남자 것은 반대로 이렇게 왼쪽이 여자 것은 오른쪽으로. 항상 일을 시작할 때는요 실의 그 윗실과 아랫실의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지금 여기 가운데 건데, 여기는 지금 실조시 잘 나왔죠? 밑에도 잘 나와야 됩니다. 밑에가 너무 땡기면은 위실을 조여줘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이 가정용 미싱이 아니고요. 이것이 컴퓨터 자동 미싱이라, 근데 일하는 것은 가정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속도가 안 나서, 여러분들은 차분하니 하고, 저는 설명할 동안 이 미싱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브라더 유니콘인데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땀수가 자동으로 처음에 스타트 하면서 딱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끝날 때도 뒤로 밟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주머니 짜기 전에 뒷판부터 요크를 먼저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 낫지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러면은 한 1cm 정도. 여기서 반대다리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한 5mm 정도 나왔죠. 5mm. 그럼 여기를 보고 쭉 박으면 됩니다. 5mm. 근데 이것이 바이어스기 때문에 막 밀리잖아요. 그래도 천천히.
쭉 한 번들. 이렇게 쭉 박아가지고 두 장 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했는데 주머니가 이것이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주머니를 달아줘야 되겠죠. 달아가지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요크하고 여기 기준하고 이 기준하고 똑같이 맞추세요.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죠. 표시도 그렇게 돼 있죠.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게끔이.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았으니까 반대편도 이렇게 박아줘서 마무리를 해주고, 이제 앞판으로 가야지. 앞판 주머니를 짜야 되겠죠. 이런 넣어주고, 이렇게. 여기 이런 데를 잘 찍어야 되는데. 딱 도매하면 주머니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주머니가 되는 건데,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놨다가, 그냥 요놈을 이렇게 뒤집으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응? 그대로 뒤집어 줘요. 이렇게 뒤집어 줘서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늘어나니까 이게 바이어스 테이프를 붙였죠. 여기 낫지 있는데 1cm로 그대로 놓고 똑같이 박아주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박겠습니다. 이렇게 박아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는 저놈은 주머니를 뒤집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렇게 같이 뒤집으세요. 배를 맞추세요. 배꼽을. 그런다고 해서 밤에 맞추는 그런 배꼽 말고요. 이렇게. 그럼 딱 뒤집으면 되겠죠. 지금 아까 저놈은 밑에서 했지만은 요놈은 또 반대편으로 위에서 똑같이 맞춰서. 이건 바이어스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라 이것은 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밑에 치는 쭉쭉 늘어나거든요. 쭉쭉 늘어나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랐으니까 당겨 넣어서 여기가지고 딱 잡고 여기를 맞춰서 지금 보이죠? 이쪽에 지금 보입니까?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잘 찍으셔야 될 텐데. 이 화면이 이것이 영상이 잘 못 나오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박는 것은 잘하니까요. 영상에 나중에 편집했을 때 잘 못 나오면은 저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을 원망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넘어간다 그거예요. 주머니가 이렇게 시접을 넘겨서 가위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가위질해서 가위질하고 아이롱질을 딱 하면은 멋지게 나올 거예요. 지금 주머니를 이렇게 박아왔잖아요. 지금 이놈하고 지금 두 개를 박아왔는데 여기서 그냥 넘기려면 안 넘어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다가 5mm 정도만 남겨놓고 반을 잘라내고 그냥 넘겨도 되는데 넘기면 더 튼튼하겠죠. 여기 돌아가는 데만 이렇게 낫지를 이걸 낫지라고 그러는데 가위집을 돌아가는 데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네, 아이롱질 하면서 이 원형을 자연스럽게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주머니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스테치를 끝스테치로 때리든가, 4분의 1로 때리든가, 5mm 스테치로 때리든가, 그게 낮쪽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뒷판하고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다림질을 했어요. 그 갈집을 아까 줬었잖아요. 여기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넘겨가지고 주머니를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여기다가 스테치를 한번 때려줘야 이게 안 까지겠죠, 이렇게. 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끝 스테치보다는 한 5분의 5mm 정도나 3mm 정도나 이렇게 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줄로 때리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오바로크를 싹 쳐가지고, 밑에는 칠 필요 없겠죠. 아, 밑에 쳐야 됩니다. 싹 쳐가지고 지퍼를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퍼를 달겠습니다. 지퍼를 먼저 달고, 바퀴 박고, 뒷판 박고. 스테치를 한번 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꼬이지 않게끔. 주머니 손 넣었다 뺐다 하면 이렇게 까지잖아요. 안 까지기 위해서 노르바 하나로 때리겠습니다. 하나로 딱. 하나만 때리기 좋잖아요. 더 낫죠? 근데 이건 다림질 하면은 멋지겠죠? 그러면은 이런 게 넘기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쳐도 되는데. 끝에만. 여기는 대충 박아도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오바로크를 쳐야 되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직선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낫지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조금 울죠,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놓으면 맞고요. 항상 이 낫지를, 가위집을 여기하고 여기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박으면 되겠죠. 주머니 안쪽에는 이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손이 이렇게, 제 손은 남자 손이라 좀 큰데, 여자 손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너무 깊으면은 저 아래까지 들어가니까 안 되겠죠. 돈이 넣어도, 신사임당 한장 꼽을 쳐서 넣어도, 신랑이 넣어도 못 찾을 정도로. 신랑 손은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안에다 깊이 넣으면 됩니다, 여기 끝에다가 딱 신사임당 한장 넣어놓으면은, 서방님이 못 빼가요. 남자 손은 커서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짜겠습니다. 지금 반대편 주머니잖아요. 반대편 주머니인데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낫지를 맞춰야 되고, 아까도 한 1인치 정도 내려왔죠. 여기도 맞춰야 되니까 1인치 정도 내려와서 주머니 찢어지지 말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이렇게 박았습니다. 주머니를 지금 이쪽에 두 개를. 주머니를 다 짰어요. 이걸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1cm, 2cm 좀 헐렁하니 있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지금 대가지고 바퀴 쪽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았잖아요. 이거 오바로크 칠 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시접을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때릴 겁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되네. 터치를 해주면은, 이건 일자로 박는 거잖아요. 반대다게 이렇게 하면 여기 선택이 되죠. 이건 세 줄로 박는 거고,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으로 넘기려면은 갈매기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갈매기 눌러서 이걸 표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노르발을 내리면은 노르발 비치죠. 노르발 내리면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엑셀을 밟아주면 됩니다. 발판을 천천히 밟아보겠습니다. 가위로 이렇게 쳐야 되겠죠. 얇은 천은 잘못은 말려 들어가거든요. 이게 뒤에서 못 말려 들어가 당겨줘야 됩니다. 지퍼를 먼저 달고 뒷판과 앞판을 하고 허리를 달겠습니다. 허리는 29입니다. 지퍼를 달 건데요. 이쯤에서 달아야 되겠죠. 돌아간 선에서 달면 안 되고 이쯤에서 이렇게. 그럼 먼저 밑에를 이렇게 성목 같은 경우는 먼저 밑에를 박아줍니다. 이렇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남성복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거 또 안쪽 박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껴놓고 지퍼 대가리가 밑으로 가게. 대가리라면 대가리 맞죠? 지퍼님 머리가 아니고 지퍼 대가리. 지퍼는 대가리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봤을 때, 이 박음선이 있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가 요리 떨어지게 하면 돼요. 여기. 노란을 박혔죠. 그러면, 그대로 시접와 같이, 요선 위로, 지퍼 위로 올라타가지고, 그대로 딱 가면 됩니다. 뒤집었죠, 지금 지퍼를. 밑에 치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밑에 치를 잡아줘야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퍼가 됐죠. 올려봐야 됩니다. 너무 붙으면 지퍼가 안 내려갑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 놈을 이렇게 바로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박으면 여기가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약간 쌓이게끔. 여기가 약간 쌓이게끔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벌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은 어디가 끝입니까? 여기가 끝이잖아요. 표시를 딱 해놔야죠. 길이를 봐야 되겠죠. 위아래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약간 올라타게끔 해서 여기서 딱 시작하면 됩니다.
자기가 선수라고 막 박아보면 밀려버립니다. 이렇게 딱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까지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를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같이 오비 달 때, 허리선을 달 때. 36, 48, 32. 아까 얼마였나? 29, 47, 28이었죠. 29죠, 28. 47, 28, 29인데. 이렇게 크잖아요, 지금. 그럼 허리선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47, 28, 29만은 여기잖아요. 근데 엄청 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늘어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하나 다트를 잡아줘도 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한 가운데로 해가지고, 주머니 가운데로, 요 밑에까지 안 가게끔, 약간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 지금 4분의 3이 없어지잖아요. 주머니 빼야 됩니다. 주머니 빼고 해야지. 주머니가 박혀버려. 주머니가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잡는 듯, 안 잡는 듯. 그래갖고 여기서는 아주 송곳처럼 이렇게. 날라만 있는. 그래서 아까 저것도 다트를 때려줬으니까 여기도 앞판에서 뒤판 쪽으로 가게. 이게 뒤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항상 뒷판이 밑으로 가게 위판이죠 뒷판이 밑으로 가게 여기가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뒤판하고 예.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땡겨서 맞는데 보면은 여기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꺾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꺾어서 이 낫지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꺾어서 딱 박아갖고 여기를 몸에 몸에 그러면 사투리인가요? 1인치 4분의 1로 하겠습니다. 1인치 4분의 1. 이렇게. 먼저 박아주고, 이렇게 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를 안쪽에, 안다리 쪽을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이게. 시접이 안 마려지니까 저쪽 안을 땄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딱 해서 자연스럽게 가면 되겠죠? 지금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얼마만큼 화면을 잘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못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오비만 달면 되겠죠? 여기도 갈르고, 오비 달고. 반대편도 이렇게 해주죠.
여기다 단축구멍을 하면은 턱이 져가지고 달아가지고 단축구멍을 하려고 하면은 잘못 지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먼저 접었어요. 이렇게 펴가지고 단축구멍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그냥 위에서 때려보면 됩니다. 이렇게 단축구멍이 일로 와야 되겠죠. 여기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가 꺾임선이니까 꺾임선 밖에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가 시접인지. 나중에 아이롱으로 딱 데려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분들은 이렇게 박으셔야 됩니다. 뒤집어가지고 저같이 박으면 안 되고. 그건 전문가들이 그렇게 박는 거고요. 비전문가들은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약속하겠습니다.